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. 오늘은 총 5가지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타바타 형태로 20초 동안 운동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, 10초 휴식 이렇게 총 8라운드를 하는 게 1세트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랭크. 몸을 최대한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20초 동안 홀딩, 10초 휴식, 20초 홀딩, 10초 휴식. 이 동작을 총 8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사이드 플랭크. 20초 운동, 10초 휴식, 20초 운동, 10초 휴식. 그래서 오른쪽 4번, 왼쪽 4번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4포인트, 4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5cm 뛰고 20초 홀딩.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20초 홀딩, 10초 휴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스쿼트 포지션에서 내려가서 20초 홀딩, 올라와서 10초 휴식, 또 내려가서 20초 홀딩, 10초 휴식. 자, 마지막으로 푸시업. 플랭크 포지션에서 터치 업, 터치 업, 터치 업. 이런 식으로 똑같이 20초 운동, 10초 휴식 8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